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입니다. 지금 부양에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덴드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덴드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행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까지 덴드로 축제인데 아마 오늘 일요일 되고 나면 오늘이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또 전시회나 안 그럼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빚죠.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거딱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쭉 이제 꽃들을 다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부양에는 이 워크리아나들이 계속 하나씩 둘씩 이래가 피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수량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 네팔에서 구했던 파리시 보면은 안에 속잎 자체가 있으면 하얗게 되고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귀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요게 아마 고가로 팔리는 걸 알고 있어요. 불첼람입니다. 그죠? 불첼람이고, 고추석고기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고추석고기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뭐 대세를 이루 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요 아이도 지금 이게 교배종이에요. 시그너텀하고 토티라고 시그너텀하고 두개 교배가 되는데 잎 자체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향도 끝내주는 아이예요. 이게 오래전에 구해가지고 큰 대주가 되는데 딱 행사에 맞춰가지고 꽃이 피어주네요. 이것도 보이시죠? 이 풀칠놈 세미알바예요. 한국기 무늬종입니다. 멋있죠? 한국기 무늬종. 핀들리아 놈입니다. 미야스쿠, 노디게시 미야스쿠 향이 굉장히 진한 아이예요. 막실라리아입니다. 테누이폴레아. 아, 여기 있으니까 막 향이 진동을 나네요. 이쪽에도 뭐 요것도 지금 꽃을 보시면 꽃이 진네 앞에 지금 많이 이제 매지가 있는데 요 아이들도 보면은 그 파리시하고 그 아필리엄하고 아니 있습니까?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쭉또 안으로. 석곡 황조입니다. 저리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연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워크리아나 근황이라든가 또 보면은 노빌리오라든가
또 어떤 대로 이제 지금 피어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속으로 한번 두번 정도를 오늘 요거 말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올해 처음 꽃이 피는데 과연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합니다. 벌브필름입니다. 그죠? 이거 넬리아 기간태움인데 꽃이 아쉽게도 다 졌네요. 다 지고. 그러면 정식으로 돈도 받고. 4배째입니다. 한 웃음은. 조금 역강이 돼가지고, 역강이 돼가지고, 조금 그렇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향이 멋진 아이예요. 달콤한 향이 나고, 낑기야 오리지널 세미 알바입니다. 모시아입니다. 여기는 핀들레아는 그냥 보편적으로 피는 건데, 요거는 필리핀 쪽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 대공 자체가 좀 많이 커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덩치도 크고, 이 분촉을 하면은 또 빈약해 보이고, 아마 이 부양의 맹물로 이대로 그 쭉, 지켜야겠죠? 그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 요 덴드로 축제에, 많이 오시고, 저주 청주에서도 오시고, 진해에서도 오고, 경주에서도 오시고, 이래가, 이걸 보고 감탄을 하고 가셨는데, 뭐, 부양에는 항상 언제든지 오세요. 오시면은 이렇게 꽃든 진열이 되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진열칸으로 다시 여러 개 해가지고, 제 그걸 내가 구성을 해가지고, 꽃든 항상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되네요. 이 아이도 제가 오랫동안 길렀는데 원종인데 나벨은 빠져버리고 없고, 올해 꽃들 한 송이 놓는데 확인이 되겠죠. 확인되면은, 멋진 모습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해보겠습니다. 꽃이 이제 이래가지고 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시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참, 그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냥 제 시기가 되면은 탁, 가줄 줄 아는 자연의 이치. 그게 정말 난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줄 알고, 욕심도 내지 말고, 본받아야 될 건데, 그 욕심이, 그게 뭐 대단한 건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꽃 보고 즐기는 분들 다, 뭐, 아름다운 추억만 아니십니까? 감상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하고, 뭐, 굳이, 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해드려도 쭉 보시면은 이 꽃들 기르는 사람 순수한 마음가짐을 했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도 아직까지, 새순은 많이 났는데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새순 열심히 또 재배를 해야죠. 재배를 하고. 파필리오입니다.
파필리오고, 여기 동굴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요쪽이라 쭉,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고, 살아있는 나무에 이래가지고 목불을 했습니다. 근데 죽으면은 조금 저도 부담이 되고, 같이 이제 재하고 같이 병행 반려식물이 이제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요 안으로는 지금 꽃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이 부양의 무풍의 놀이터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넬리아인데, 어제도 넬리아를 쭉 이래가 보시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봐도 아니십니까? 뭐 그렇게 뭐 굳이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재배되는 모습만 봐도 아주 뿌듯합니다. 쭉이 저희들 넬리아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3년만 기르면은 화분 가득 넘어요. 저희들이 쳐다보면은 이 새쪽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3, 4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어제 그 저희들이 오신 분들 다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넬리아들이 잘 자라나? 버리면 됩니다. 버리시면은 다 모든 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래가지고 이치에 맞게끔 되는 거면은 다 이렇게 다 따라갑니다. 멋있죠? 진짜 이거 보니까 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떼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마 이거 전국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눈이 희둥그레질 거예요. 저희들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취미로 한개두개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죠, 신화 올라오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한 가지 또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보시면은, 항상 저희들은 그 1대1 본 라벨을 파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써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는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저 안에 끝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요쪽에 가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하도 라벨 도용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앞에 여기에 보면은, 사진 촬영 금지와 이래가지고 라벨을 뽑지 마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 미즈 옷이 이래가지고, 아자부너시리에 미즈 농장에서 1대1 라벨, 인쇄된 라벨을 저희들은 이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기 자필로 손으로 써가지고 하는 거는, 판매하시는 거는 그이 아니십니까? 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왜 내가 본 라벨 명품이 있는데, 그걸 안 그렇지 않으면 아니지, 본 라벨 명품이 있는데 자기가 찢어서 두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저희들은 뭐 금액 조금 더 받으시면 된다 아닙니까? 본 라벨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멋있죠? 이렇게 라벨을 정직하게 저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라벨 사고도 이제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양이 그전 우리나라에 진짜 정말 진품만 판매하는 것을 이래가지고 모든 취민들이 다 인정해 줄 때까지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식이 되어 가는 거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 이제 살짝 이 나들이 하시는 것도 집안에 계셔서 무료한 것보다 살짝 바깥 나들이 하는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개인위생 소독 잘 하시고, 그죠? 마스크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격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깥 나들이 하시고, 언제든지 시간 나시면은 구경 오셔도 됩니다. 아, 여기에 잠깐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부양에서도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이제 요것도 이 매진이 다 되고, 요렇게만 부작을 제가 감상하시는 요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밝은 건전한 생각을 하시면은 내 모든 인상, 얼굴이 아니십니까? 얼굴, 내 모든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항상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붕입니다.